안녕하세요. 예. 저는 그 인디가에서 이니록스의 대표를 하고 있는 조용이라고.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뭐 말로만 대표지 게임 저 혼자서 게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니록스는 조용이 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뭐 1인 개발이라는 타이틀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저도 게임을 혼자서 만들면서 혼자 끝까지 이렇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뭐 1인 개발을 시작하면서 제가 겪어온 뭐 시행착오라든지 뭐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이 자리에 계신 뭐 소규모 개발이나 생각하시는 분들께 공감이나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발표하게 될 내용은 제목 그대로 그냥 모바일 공부 게임 알아 개발기니까 원래 스팀 입석까지라는 제목으로 들어갔는데요. 어떻게 이름이 이렇게 했다고 저희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디 개발팀 이니록스를 하고 있고요. 유니티로 게임 개발을 운영했습니다. 그냥 뭐 웹사이트 그 광고에서 당신도 혼자서 게임 만들 수 있습니다. 보고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요. 혼자서 뭐 유니티 엔진이나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같이 배우다가 아라를 만드는 것에서 본격적으로 게임 개발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뭐 모바일로 출시했던 아라가 스팀 그린라이트에 통과되면서 올 여름 출시부터 신작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현재 뭐 PPT상에서는 뭐 포기하고 있지 않지만 게스트 게임을 하나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라는 뭐 한국의 그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하는 인위치 공포 게임이고요. 그리고 장르는 풀3D 실시간 어드벤처, 호러 어드벤처입니다. 그래서 뭐 아웃라스트라든지 슬렌더맨이라든지 그리고 파이트레이 같은 게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아라는 모바일로 출시가 돼서 구글 플레이라든지 티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이렇게 네이버 앱스토어 등에서 출시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뭐 해외 퍼블리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학교를 소재로 기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2002년도 출시된 그 파이트레이 후광이 너무 강해서 좀 괜히 만들었다가 놓칠 것 같은 분량이라면 학교가 아니라 정신병원을 소재로 선택을 했고요. 스토리는 병원에서 누나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유품을 보도록 하면서 생기는 귀신이 되게 많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런 풍가를 떠돌면서 여러 가지 나만의 연상을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스크린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속신앙도 들어가죠. 좀 전형적인 공포게임이라기보다 좀 약간 한국적인 느낌을 내려고 많이 차별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개발 기간으로는 총 1년 4개월이 걸렸고요. 작년 호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로 어드벤처고요. 개발기는 저 혼자 만들었습니다. 또 당연히 유니티 엔진을 만들었고요. 우연히 유튜브
제가 유튜브 영상 보다가 휴가지역 하는 영상을 보더라고요. 제가 너무 재밌게 봐서 이걸 게임으로 만들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나라를 기발하게 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별거 없는데 되게 흉가지역을 한 듯한 그런 게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국산 프로게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프로게임을 만들고 싶은 생각을 이제 게임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그런 느낌을 들고 실제로 흉가를 가보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오해된 건물을 가보시면 소라전이라든지 구전이라든지 휴지다든지 실제로 어디선가 많이 본 그런 오해된 건물을 소재들을 많이 활용해서 이 오해를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만들고요. 되게 사실 처음에는 모바일에서 이렇게 개발을 시작하다가 나중에 PC라든지 그런 콘솔기기로 이렇게 게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그 멀티플랫폼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혼자서 경험도 없는데 혼자서 어떻게 게임을 만들지 고민이 많이 했는데 사실 혼자서 이렇게 게임 만든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현실적인 그런 문제와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사실 공부 게임 하면 스토리 중심의 그런 게임이 되잖아요. 아라 같은 경우는 동일한 맵을 만들고 여러 가지 미션을 주고 되게 약간 난이도나 그거는 차이를 줬어요. 상대적으로 개발자를 넣는 것과 동시에 혼자서 개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기서부터 제가 게임을 어떻게 만들었냐고 좀 설명드리기 어렵고 간단하게 제가 개발에 들어간 플러그인이라든지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프로빌더라는 플러그인 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유니티 개발자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모델링하면 건축물이나 그런 디자인을 만들고자 하면 이게 3D Max라든지 이런 마야 같은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이 건축물을 이렇게 실내 디자인을 하는 것이 되게 고민인데 유니티 같은 경우는 이 간단하게 좀 디테일하지 않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건축물을 디자인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 제공되고요. 사실 이 모델링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라를 개발 기간을 비약적으로 단축시킨 플러그인이고요. 스크린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폴리곤이나 이 정형태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벽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천정 이렇게 디자인 따로 나가서 레고처럼 조립하는 형태고 나중에 그냥 하나의 건축으로 완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개발 중인 스티버드 스크린샷이거든요. 보시면 이게 모델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프로빌더로만 디자인해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여기 화면실이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뭐 AGI 뭐 대부분 뭐 유니티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 아실 거라고 보지만 요즘은 뭐 유니티 5나 유니티 버전이 나온 자체적으로 GUI 그 기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AGI가 그 좀 이렇게 기존의 시스템화된 유저분들이 이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도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NGI가 이렇게 조금 손에 익은 나머지 저 같은 경우는 정말 NGI 선물을 하고요 알아도 뭐 역시 NGI를 통해서 그 게임의 메뉴나 밴드라든지 뭐 인터페이스 같은 걸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공포 게임은 역시 뭐 사운드가 생명이잖아요 사운드가 생명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인디 개발자 같은 경우는 뭐 비용이나 이런 금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BGM이라든지 효과음 같은 것을 뭐 해외 음원 사이트에서 구매해서 적용하는 형태로 말했습니다 또 대표적인 뭐 사이트가 뭐 사운드 스냅이라든지 오디오 정보 같은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되게 뭐 비싸지 않은 가격에 그 음원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 라이센스의 사용 범위를 미리 확인하시면서 적용하셔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자신의 게임에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액세스토어에서 음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음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되게 장르별로 뭐 팝이라든지 오케스트라 뭐 이런 뭐 고전음악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이 뭐 필요한 뭐 추가하는 프로젝트의 방향에 맞춰서 컨셉에 맞춰서 이렇게 음악을 찾아보셔서 이렇게 적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너무 긴장이 들어서 뭐 게임을 거의 막바지에 들어가니 막바지 단계에 들어가 보니까 체력화 문제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물론 뭐 체력화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뭐 오프라인 저클링 같은 경우는 뭐 카메라에 플레이어 상에는 카메라에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을 알아서 클릭해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드로우프를, 디포프를 이렇게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근데 유니티에서 내장되어 있는 그 유니티 5 버전 제가 사용하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그 유니티 4 버전에서는, 오프로지 클릭이 상당히 좋은데, 그 모바일상에 좀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오클루전 클링 기능을 하는 플러그인을 다운받아서 적용을 했고요. 뭐 인스턴트 오시라고 해서 되게 좀 약간 성능 떨어집니다. 모바일에서 이렇게 프레임이 좀 그래서 좀 덜 떨어지는 쪽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뭐. 그리고 텍스처 파일이나 압축품에 뭐 이런 압축품에도 뭐 되게 모바일 게임 개발을 처음 접하시는 개발자분들과 이런 그 텍스처 포맷을 뭔가 그 압축품에 하는 것에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특히 iOS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Xcode에서 그 최종 빌드 하면서 테스트를 할 때 갑자기 게임이 튀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봤더니 이 메모리가 누수돼가지고 중간에 또 게임 때 다운돼버리는데 알고 봤더니 그 iOS에서 PVRTC라는 그 포맷을 해주셔야 이 메모리 이 텍스처 같은 거 메모리를 크게 잡아먹지 않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ETC1 같은 해상도를 사용합니다. 라이트메일을 사용한다든지, 오클루전 클릭, 하여튼 말씀드렸던
텍스처 축구매 하는 것도 그 최적화를 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뭐 테스트베드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테스트베드 뭐 되게 어떤 분들은 무료로 예약을 미리 하시면 그 핸드폰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모바일 기기의 대부분을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곳이에요.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뭐 집이랑 이 테스트베드랑 이렇게 수시로 강남에서 이렇게 퍼포먼스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되고 이 게임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예, 그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1년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게임을 7월 28일 그 자신의 게임을 아라를 출시를 했고요. 이 처음에 출시한 아라는 그 무료 버전인데요. 인앱 기능이 탑재된 무료 버전 출시를 했는데요. 이제 출시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 당시 그 출시됐던 그 무료 게임들 그때는 뭐 카카오 게임이라든지 되게 경쟁 게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순위권에 이렇게 오르지도 못하고 하다가 알겠다 그 유로웨이브로 한번 내보자 해서 아라의 뭐 인디 게임적인 뭐 얼라이브를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뭐 프리미엄 에디션이라 해서 예, 그 아라 기존 아라의 그런 인앱 버전을 빼고 패키지 형태로 만든 그 프리미엄 에디션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9월 달에는 스팀 그린라이트에 등록을 해서 최근 3월 통과돼서 현재 지금 스팀 버전의 출시를 위해서 좀 개발을 준비하고 있고요. 사실 뭐 인디 개발자는 뭐 금전적인 여유나 이렇게 마케팅에 돈을 쓰는데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발로 뛰는 마케팅으로 적용하는데 직접 이렇게 게임을 알리는 방법으로 네, 게임을 홍보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 커뮤니티나 여러 가지 이거 웹사이트에서 직접 게임을 홍보한 적도 있고요. 콘텐츠 공모전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게임 인재단에서 주가 이렇게 하는 힘내라 게임인상이나 그런 정기적으로 하는 그 게임 공모전이 있거든요. 거기에 출품을 해서 지금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탑 리스트에 이렇게 오르면 이런 활동을 통해서 또 게임을 홍보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유니티 코리아에서 지금 후원하고 이렇게 주관하는 쇼킹 프로젝트라는 게 있거든요. 네, 쇼킹 프로젝트에 제가 선정이 돼서 인터뷰도 하면서 이런 그리고 또 이렇게 KGC라든지 이런 게임 행사에 인디 게임과 하나 마련해서 게임을 홍보하는 그런 시안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국내 인디게임 행사 참여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처음으로 열린 작년 11월 달에 처음으로 열린 오픈 플레이데이라고 해서 거기에서도 직접 게임을 가지고 나와서 홍보를 하는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퍼블리싱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직접 이렇게 알리다 보니까 퍼블리셔 하시는 일을 간단하다고 저절로 알게 되면서 이렇게 공시장이라든지 해외 퍼블리싱을 하시는 기회가 주어져서 지금은 이렇게 해외 거 출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홍보 효과가 아예 없느냐, 홍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직접 홍보를 하니까 여기저기서 이렇게 유통을 하고 게임을 받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되게 직접 홍보를 하는 활동이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구글이나 네이버 앱스토어에서 인디 개발자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인기 발전은 뭐 마케팅에 큰 돈을 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개발자들 그뭐 룰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피처들을 이렇게 인디게임만 이렇게 골라서 피처들을 해준다고 하고 네이버의 유저 같은 경우는 담당자분들이 직접 이렇게 소통하면서 인디게임자들을 위한 그 이벤트를 준비해 주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등으로 또 실제로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봤어요. 그리고 예, 그 사실 이미지 제가 그 강연을 서기 전에 이미지 담당자분께서 스팀 그린라이트에 이렇게 그래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데요. 사실 좀 제가 뭐 노하우라는 게 딱히 없고 되게 좀 약간 운이 좋아서 좀 그린이시게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스팀 그린라이트에 대해서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뭐 스팀 자신의 게임을 뭐 스팀 유저분들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뭐 평가를 받아서 과반수 이상 투표를 획득하면 이렇게 선정 그린라이트에 선정돼서 출시 자격을 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되게 인디게임 개발자가 상대적으로 PC 게임이라든지 패키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일종의 등용문이고요.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9월에 등록을 해서, 3월에 그린이 시작하고, 그린이가 총 7개월이 됐습니다. 사실 뭐, 투표 하니까 좀 결과가 좋지 않은데, 예, 제가 좀 처음 초반에 실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좀 반대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찬성표보다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뭐 좀 약간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스팀 그린라이트에 대한 약간 자포자기 상태에 있다가 모바일 게임에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또 이렇게 그린라이트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또 갑자기 또 페이스북에 또 어떤 그 대표님께서 스팀 그린라이트 축하합니다라고 보내주셔서 뭐지 계속 봤는데 또 스팀 그린라이트에도 통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이렇게 뭐 노하우라는 게 좀 제가 말씀드리기도 되게 민망할 정도로 사실 뭐 그런 것 같고요. 제가 또 실수를 하면서 스팀 그린라이트를 등록하면서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좀 실수를 하면서 대표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 그린라이트를 등록할 때는 처음에 뭐 이렇게 스크린샷을 보시면 뭐 이렇게 영상이라든지 스크린샷을 이렇게 첨부를 해서 내가 이런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게임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그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개발 중인 스크린샷 장면이라든지 어떤 해외 개발자분들은 또 자기 그 영상에 본인이 직접 출연을 해서 내 게임을 이런 방향으로 만들겠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본인의 방법으로 어필을 하시는 것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나 투표를 하는 스팀 유저들로 하여금 충분한 자료나 설명으로 뭔가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어 왔고요. 사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구글 번역기로 게임을 대충 이렇게 설명을 적었다가 어떤 또 외국인 개발자, 외국인 유저분들께서 너 영어를 설명을 이렇게 하면 게임에서 이렇게 안 봐도 뻔하다
되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게 좀 처음에 뭐 십자포화 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하셔도 근데 그날 그 등록한 날 그 전문 보험업체 급하게 이렇게 권력을 감수를 해서 예, 수정을 했더니 예, 이런 전담이었는데요. 그 설명을 게임이라는 설명을 하실 때 사실 뭐 저같이 약간 권력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직접 이렇게 권력을 감수하셔서 예, 그, 충분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는 되게 감사하고요. 국내 유저분들이 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제가 또 스팀 그린라이트에 통과할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특별히 주신 뭐 스타트 유저분들이 되게 국내 게임 유저분들인데 커뮤니티가 그 게임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서 이 국산 공포 게임으로 아라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재미가 투표를 해주자고 이런 게 있었나요? 그래서 이게 예, 실제로 이렇게 투표수가 증가해서 이게 예, 뭐 보시면 뭐 국산 공포 게임 기대된다, 뭐 힘내라, 열심히 해라고 이런 분명한 말씀 올려주셔서 되게 저는 좀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스팀 버전 지금 개발 중인가요? 올여름 출시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은도의 저주라고 해서 그 게임의 배경이 이은 정신병원이거든요. 그 이 성 이은도라는 성 안에 있는 버려진 이야기. 처음부터 뭐 다시 만든다는 생각으로 지금 스팀 버전은 더 새롭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니티에 혼자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제가 또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뭐 초짜 개발자로서 되게 유니티에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뭐 SS토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최대한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뭐 프로리더라든지 NGI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유용 플러그인이 많기 때문에 이게 SS토어에 이렇게 방문하셔서 한번 이렇게 자신의 컨셉을 가는 그런 플러그인이라든지 뭔가 툴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저 같은 경우는 뭐 게임을 개발하다가 뭐 코딩이라든지 뭐 모르는 부분이 있으나 뭐 유니티 포럼이나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대부분 뭐 이렇게 보수분들이 답변을 달아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지금은 뭐 유니티 거리에서 운영하는 뭐 유니티 허브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뭐 데브코리아라고 해서 그 유니티 이렇게 집 개발에 있어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되게 뭐 개발하시면서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네, 직접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되게 저는 뭐 유튜브 같은 경우도 뭐 되게 꿀팁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해외 튜토리얼 같은 경우는 뭐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게임을 독학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뭐 혹시 법적으로 아끼느라고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리고 이게 좀 유명한 채널이거든요. 이 유니티 관련해서 튜토리얼이 뭐 10대 채널이 많기 때문에 그걸 들어가셔서 뭐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시는 것도 예. 게임을 습득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저는 뭐 게임을 다 거의 뭐 만들고 나서 좀 알았는데 1인 개발자만을 위한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1인 개발자라든지 뭐 소규모 개발자들이 되게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필수 SNS에서 인디아라는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서 이렇게 약간 결혼하신 개발자분들도 계셔서 이게 뭐 그 인디 게임 관련 행사를 참여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인디 개발자 인디아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정모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이게 뭐 서울에 대한 보충이나 고민 해결을 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혼자서 게임을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되게 약간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게임을 정말 만들고 싶은데 되게 중간에 포기하면 안 하는 것보다 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좀 약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을 만들면서 의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오기 같은 걸 따라가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만들면서 정말 이렇게 돈을 쓸 수 없는 경우를 한 것 같고 되게 제가 이렇게 게임을 만들면서 이렇게 수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이 저 같은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떨면서 하고 있는데 게임을 개발하게 된 것이 제 인생에서 좀 어느 정도 전환점이 되지 않나 싶더라고. 그리고 저는 개발 중반 정도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육체적으로 좀 약간 건강 이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조금만 해도 감기가 걸린다든지 쉽게 또 지치 이렇게 뭔가 좀 걸린다든지 해서 되게 이게 집에 혼자서 이렇게 웹툰 개발하다 보니까 육체적 개발하는 데 있어서 책임 따라주지 않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병행을 하면서 게임을 개발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니티 같은 경우는 정말 SS도어라든지 되게 과거에 있어서 그런 양질의 게임을 개발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데 요즘 유니티 같은 경우는 유니티나 다른 엔진도 마찬가지지만 최근 추세가 개발이 쉬워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용한 이런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구현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니티 엔진으로 게임을 만들 수 있다. 얼마든지 충분한 퀄리티의 게임을 만들 수 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을 든 것은 아닌가. 그래서, 되게, 충분히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아래와 같은 퀄리티의 게임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자신감이 아니었으면 중간에 포기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게 그냥 혼자서 게임을 만들다 보면 주변에서도 우려하시는 목소리도 있고 얘가 과연 게임을 만들어서 자신감이 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그냥 막연한 자신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게임을 만들면서
그 열심히 하게 되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뭐 여러 가지 막 게임을 뭐 게임의 장르를 선택할 수 있는 거지만 만들고 싶은 게임이 개발 저 같은 경우는 뭐 개발 있으면이기 때문에 뭐 당시 RR 개발할 때에도 뭐 그 소프트말로 뭐 대세 게임이라든지 좀 약간 상업적으로 이렇게 뭔가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뭐, 근데 중간에 뭐 제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만들어야 이 게임 개발이 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만들다가 또 제가 흥미를 못 느끼거나 그러면 중간에 또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사업적인 매출이나 그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한번 그래도 내가 만들고 싶은 게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저의 그 개발의 소용이 되어서 끝까지 완료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너무 생각보다 좀 일찍 그 말을 빨리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예, 뭐 되게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강연이 처음이라 상당히 좀 많이 긴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강의 진행이 좀 익숙하더라고 약간 이해해 주시고 어렵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시간이 50분까지인데 40분이라서 질문을 간단하게 한번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한번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질문하시면 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저도 사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공포게임이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렇게 이기는 장면은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화이트데이 이후로 거의 13년 동안 그런 비슷한 게임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 그 아랍은 공포게임을 개발하는 것이 그 대단히 모바일을 하는 것이 되게 무리수로 되게 처음부터 대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이 자신만의 게임을 만드는 것이 처음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첫인간이라고 생각해서 게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처음 게임 개발하실 때는 물론 상업적인 부분이나 그런 걸 생각하셔도 좋지만 되게 내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먼저 만들 수 있는 것이 가장 유순이 아닌가 싶어요. 네. 실제로 게임 만드시는 데 필요한 스펙이 있으니까 테크닉 어떻게 좋아하시는지
계획을 세우고 개발을 시작하셨는지
예, 저는 나름대로 그 계획을 세웠다기보다는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혼자서 기획서를 작성한 걸 해봤거든요. 아무도 보지 않지만, 뭔가, 저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구현하자. 이렇게, 간단하게 기획상에 저런 거 제가 이 그니까 뭔가 트리티였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혼자서 이렇게 기획서 같은 걸 작성을 해서 게임을 만들었고 그래도 이렇게 뭔가 그 사실 기획서 같은 것을 쓰지 않고 하는 거랑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획서 같은 경우를 아무도 뭐 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작성해보시면 하시면서 이렇게 게임을 만들어주시는 것을 네, 추천합니다. 출시를 어느 정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저도 출시가 언제 될 거라고 기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되게 좀 그거보다는 이렇게 게임을 만들면서 이 부분 그러니까 그래픽 파트 예를 들어서 그래픽 파트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이렇게 완성될 수 있겠다 이렇게 부분 나눠서 약간의 미션 형태로 이렇게 하나씩 쳐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출시를 정해서 이렇게 완성을 지고 출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또 말을 너무 못해서 나왔습니다.
쓰지도 않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술을 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어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겠구나라는 선에서 그냥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제가, 게임을, 이제, 아가를 만들면서 이 개발한 경험이나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 제가 너무 말을 못해서 되게 좀, 이, 보시는 분들이 많이 실망하시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예, 또 열심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